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이혜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건 이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서겠죠. 이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대웅제약의 황정우 잠 매니저 역시 이 현장에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철탑 산업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 권위의 그 부분에서 최고 권위의 상이잖아요. 네. 훈장인데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현업에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힘들게 일하시는 안전관리자들 또 보험가자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대표를 받게 돼서 또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송구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겸손하신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 일단 올해 1월 27일이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네.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중요해지고 강조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이 되다고서부터는 그 사업장에서는 경영진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대웅제약에서도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생산과 활동 이런 부분 경영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안전보건도 하나의 경영의 일부라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사업주나 아니면 근로자 이렇게 일심 동체가 돼서 사업자 안전보건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대웅제약의 향량공장 안에서 그 안전보건, 그 화학물질을 담당한 안전보건 파트 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업종 특성상 어떤 부분에서 이 안전이 더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물론 저희 사업장들이 뭐 대규모 사업장은 아니지만 또 많은 근로자들이 계시고 특히나 저희가 제약 업종 특성상 많은 화학물질, 원료물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유해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작업 공정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표준화 기구 인증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던데 이건 네. 어떤 거죠? 그 ISO라고 저희가 이제 14,000일 환경 경영 시스템하고 45,000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ISO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환경 시스템, 안전보건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서 표준화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향량 공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인증을 가지고 그래서 국제 표준화된 기구에 맞게끔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베테랑이시다, 전문가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잠 매니저님은 원래부터 안전보건 부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글쎄 그렇지는 않았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큰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보지만 뭐 점수에 맞는 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것 네, 같다고 그러니까요. 들은 거군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무적인 업무를 떠나서 현장 또 사무 업무 이게 겹쳐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뛸 수 있고 또 어떤 사무적인 업무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적성에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웬만한 소명감이 아니면 못할 네. 부문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사명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의식도 필요하고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하고 계신 그런 산업안전 노력을 좀 살펴보니까 좀 기업들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고 좀 독창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뭐 저희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법을 떠나서 어떤 이제 실효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안전보건 준수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지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 안전과제자, 보험과제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 실행하는 부서별 관리감독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행하는 부분들이 잘 따라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참여를 일깎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에 대한 평가 지표랑 포상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매월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전체 임직원들한테 공유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는 부서장이나 그 관리감독자분 KPI 성과에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 근로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안전보건관리 모델 14종을 또 개발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뭐 한 해만에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단연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많이 거쳤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뭔가 좀 성과가 나는 것들. 그래서 실제 성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직원들 참여도 이끌어내고 직원들 관심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별해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14종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면 저희가 뭐 안전 쪽, 안전 교육 쪽에서는 이제 그 신규 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험 교육 이런 부분 이제 특별안전보험 교육이 법으로 이제 특별안전보험 교육 항목도 있긴 하지만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신규 입사에 대해서 진짜 좀 강화된 안전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체 임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직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과목을 진급 시험에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뉴스레터.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은 직원분들은 그런 걸 모르거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신문 레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내에다가 배포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전이 알면 실천을 또 할 수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네.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의식 확립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그 교육을 추진한 게 어떤 처음에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집중 현장 맞추며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보험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단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제공해 주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맞는 우리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현장에 맞춤형 사고 맞춤형 그 교환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게 효과성이 더 높지 않은가 생각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안전보험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신규 입사자 배포를 해줬습니다. 근데 배포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신규 입사자 모아놔서 이제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뿐만 아니라 안전과제, 보험과제, 화학물질과제 각 영역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 일반화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현장 내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우리 현장 보호구는 왜 착용해야 돼?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는 어떤 아차 사고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한 내용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교육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학습도라든가 만족도도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 생각했는데 안전이라는 거는 저 혼자 제가 같은 안전과이자 제가 훈장이 샀다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10명, 100명 있다고 해서 그 사업장이 안전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도하고 조언해 준 역할인 거지 실적으로는 임직원에는 관심과 참여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네. 참여.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참여시키고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일환으로 어떤 교육 가이드북을 만든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 특성상 화학물질 관리가 아무래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떠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화학물질로 취급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산유라든가 염기성 물질을 취급하다 보면 잠깐의 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 튀는 부분 얼른 닦아내면은 경미한 사고에서 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눈에 튀어든다 드러나 흡입을 하게 되면 건강상에 큰 유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량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드카피를 해서 문서화된 이제 서류화된 MSS 물질안전보건 자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페이퍼로 관리를 했지만 이것들이 직원들에 대한 열람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전산화 시켜서 어떤 그룹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런 것들 또 더욱더 체계화 관리하자 우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 이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에서 그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뭐 비용을 주고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회사에 맞추면 우리 회사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가 화학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수천 가지 화학물질 취급하는데 그 물질 중에 우리가 법 규제 대상 물질, 법이라는 거는 산안법, 화관법, 뭐 또 환경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에 적용되는 물질 리스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질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물질이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새로운 물질이 도입이 되면 바로 시스템 업로드 하면 이 물질이 화학물질에서 어떤 부분에서 법 규제 대상 물질인지 우리는 이게 작측 대상 물질인지 검진 대상 물질인지 안전 교육 대상 물질을 자동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겠어요. 또 특징적인 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네. 이런 감염병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영역도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상당히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제약회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더욱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으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생산성에는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부분들 어떻게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 처음에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빨리 어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자들끼리 같이 미팅도 하고 여러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절차를 수립을 해서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밀접조사 발생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각 영역별로 관리 감독자, 부서장, 뭐 공장장, 우리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어떻게 유관기관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안정화시키면서 저희들이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상당히 많이 극복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C0 체계화 관리 이렇게 하던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쓰는 노이즈 외부적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조업 중단 뭐 생산성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 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확립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체 검역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소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 누구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자가 진료소에 가서 직접적으로 코로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산에 입실하게잖아요. 입실하게 되면은 다른 직원들에게 감염을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가 몸에 유증상이 있다고 하다 보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선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런 사례는 네. 제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또 있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어떤 확진자 같은 것도 선별해내고 출연하다 보니까 사내적으로 이제 감염 확산을 좀 많이 경감시킨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게 참 소모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생산효율이 참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요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제가 직업병일 수는 있지만, 이번에 그 강남이 침수된 사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번 저희가 언론에 많이 탔던 부분이 뭐냐면, 그 강남 어떤 빌딩은 그 차수문을 다 설치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은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아예 철문으로 닫혀서요. 막아버렸죠, 빗물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안전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면 비용이냐 투자냐, 비용이냐 투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 그 차소문 사례를 보면서 분명하게 날려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주는 분명 리스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강남지대가 침수될 리스크가 많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거기는 많은 건물주 중에 차선물 설치한 사업장들, 건물주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주는 유압 리프트를 해서 딱 올라오고 이렇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언제 10년 만인지 20년 만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그 안전사고로 다 예방, 그 어떤 피해를 확실하게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근데 처음에 투자가 어느 투자 비용이 있었겠지만 그 효과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낮다고 생각이 돼요. 안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용이냐 투자냐를 떠나서 당연히 투자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뭔가 안전을 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 우리가 안전사고 중대재 한 건만 예방해도 사업장은 그에 대한 수십 배, 수백 배에 대한 비용을,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대웅제약도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경영진들도 안전은 투자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알고 있고 그만큼 저희 적극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걸 활동들을 통해서 안전사고 제휴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제휴율이 감소되는 것 같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상상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거는 근시안적 사고 방식인 거고요. 우리가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안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생각이 됩니다. 안전 부문 역시나 긴 호흡으로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떠셨나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안전과외자를 시작했을 때는 안전이 뭔지도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안전과학과지만 그 학과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낮았고요. 근데 안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관심, 참여, 경영진들. 근데 네. 어느 경영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일하기가 수월하지만 또 경영진이 관심이 없다 보면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누가 얼마나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냐가 많은 힘이 되고 또 힘이 안 되고 그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고 협력이 또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한 행보를 가속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더 실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는 뭐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대형 제약뿐만 아니라 대형 그룹사도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형 계열사들도 우리 안전보건 시스템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끌어 나갈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더 기회가 되면 국내 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가치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강조해주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도 우리가 안전보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우도 많이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보건 관계자분들 많이 계신데 서로 관심과 참여,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내 안전보건 발전이 크나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안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이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황정호 잠 매니저님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